안녕하세요. 지퍼농부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모짜리 만들기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저희는 지역마다 다 다른데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논에다가 모짜리를 만들어요. 경기를 이용해 갖고 질 때는 안되고 논이 좀 말랐을 때 이런 식으로 로타리를 칩니다. 로타리를 친 뒤에 지금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관리기, 단목적 관리기를 이용해서 양 옆에 뚝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. 뚝 옆에 보시면은 일반 망 짓는 것처럼 두둑을 만들면 됩니다. 양 옆으로, 그죠? 저기도 제가 만들었죠, 그죠? 이렇게 그 경기장 트랙처럼 관리기를 이용해갖고 이런 식으로 망을 지으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다가 또 특히나 지금 벽실을 뿌린 모판을 여기다 차곡차곡 놔야 되니까 지금 물을 받고 있어요. 물을 받기 전에, 물을 받으면서 옆에 있는 요 뚝을 물이 새지 않도록 발라줄 거예요. 삽으로 이용해 갖고 댐 만든 생각하시면 댐, 물이 못 나게끔 물을 가다 놓을 수 있도록 양옆에다가 진흙을 발라갖고 물이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 작업을 할 겁니다. 자, 이제 여기 모짜리에 이제 물이 이제 몸에서 물이 거의 다 차기 전에 그 뚝에 물이 안 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.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흙들을 노래 넣어서 발라주시고 물이 안 새도록. 그래야 나중에 비가 오거나 물이 많이 찼을 때도 얘네들 쪽이 안 터져요. 환지를 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물이 좀 빠진 상태에서 번지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물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